그들이 작별하고 안독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독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주장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므로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결받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 기쁨이 넘쳤고 선지자 유다와 실라는 권면하고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게 싸우게 되는 요지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갑자기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못마땅히 여겨 함께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바울로서는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만 해도 바나바 밑에서 일을 돕는 역할을 했죠.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가 변하여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바나바는 모든 사도들의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신원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바나바가 후견인 역할을 하며 멘토나 다름이 없는 사이였죠.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혹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눈 한번 딱 감아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문제로 누가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분명히 성경은 마가 요한이 왜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함께 가지 않았는지
반대로 바나바는 왜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누가 잘못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만한 근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적인 일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한 바나바의 의견을 따라도 되겠지만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큰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로 더 복음 전하는 데 방해 요건이 된다면 단장은 개인적으로서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본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에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동역자인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만 두고 본다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말다툼을 하며 갈라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각을 다툰 것 자체에 두는 것보다는 그 과정과 결과를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투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 일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마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꼭 의리를 가지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맞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이해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란 말이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을 이해하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 더하기 2는 4인데요. 이것은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 빼기 3은 2입니다. 아무리 오해되는 일도 뒤로 마이너스로 물러서서 세 번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했기에 마가는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고 잘 극복하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가는 바울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침이 되고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안아주고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방 나라를 섬기며 살아날 방도를 찾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고난과 환란의 연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바울이 함께 가지 않았을 때에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는 이 사건 후 베드로의 수행원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되어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간 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순교 직전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특별히 유익하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가는 후에 마가 복음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도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라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찬송과 기도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죠. 실라는 바울과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개종한 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여러 곳에서 실라의 사역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마가와 함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단장 사람의 뜻이 옳은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헤어짐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사용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또 다른 팀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나중에 더 돈독한 신앙의 관계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갈등의 용소이죠.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줄 때는 내가 상처를 받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반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복음 확장의 수단으로 삼으신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서도 결국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성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